교실에서 아프면 떠들어. 의사를 불러야지. 교실에서 아프면 떠들어. 의사를 불러야지. 안녕. 안녕. 토요일 밤에 아는 형님이 있다면 수요일 목요일 밤엔 닥터 프리즈너가 있었지. 수목밤을 평정화 공호에서 전학 온 닥터 프리즈너의 다크 히어로 남궁민. 소나무를 넘나드는 포커페이스 장현석. 그리고 난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진짜. 우리 누구야? 걔 누구지? 걔. 내 이름은 이승환이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외울 수 있게 도와줘. 이승혁. 오랜만이네. 잃을 것입니다. 아니 남궁민이가 궁민이가 제가 인생 쇼지 판에는 나왔어요. 나 얘기 들었어. 근데 나보고 막 재미없다고 그러고 내 동생 김희철을 그냥 완전, 가지고 놀았다 그러던데 완전 괴롭히고 완전 막 날 저글링하고. 그래서 내가 알려면 너 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근데 솔직히 호동이 좀 무서워. 제가 옛날에 나 이쪽으로 나 25살 때 스타킹이야 강심정이야 엑스맨이었어. 시조세다. 거기서 25살에 내가 무슨 말만 딱 하려고 했더니 자 그래가지고요 이러면서 나를 괴롭혔었어. 내가 널 괴롭혔다고. 그래 괴롭혔잖아. 야 근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얘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동물이야.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이 왔기 때문에 오늘 엄청 잘해줄 거야. 걱정 안 해. 왔단 말이야. 궁민이가 그 스태프들 데리고 여행 갔잖아. 진짜로? 아, 기사 봤어. 자기 사비로? 내 개인 스태프도 10명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것도 대단한 거야. 이 개인적인 일이 좀 나가지고 좀 많이 창피했었어. 그렇지. 그러네. 오늘 촬영 끝나면 8시 비행기로 가. 오늘 가는 그 거기에 딱 스텝만 가냐고. 스텝이 아닌 사람들도 좀 있지. 누구지? 아니 난 왜 그러냐면 왜? 민이가 다크 히어로 나오잖아. 다크 히어로. 근데 사실 달콤 히어로래. 맨날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기야 애기야. 맞아. 내가 봤을 땐 너무 애기 같아서 애기야. 미안해. 근데 애기야 애기야 이런 애정 표현하는데 현성이는 왜 옆에서 에휴 그때가 좋지. 왜 좋을 때 가라. 지금 후회? 아니 왜 뭐 무슨 아내분한테 애기하라고 안 불러? 아내분한테 부르지 그럼. 어떻게 애기하라고? 너 애기야 애기야 해. 여쭤봐. 내가 잘못했냐? 너 왜 갑자기 화를 내? 왜 화를 내? 평소에 뭐라고 불러? 아니 나는 여기 오면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훈이랑 상민이는 내가 너네한테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러네. 잘 살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경솔했네. 괜찮아. 나도 그냥 애기 안 불러봐. 애기야. 아유 우리 애기. 그럼 준혁이는? 뭐라고 준혁이는 아니한테 뭐라고 불러? 찐. 찐. 찐? 찐? 정진이어서 찐. 애칭이 찐이야. 연애 몇 년 정도 했어? 9년 정도? 연애 9년에. 결혼 17년이면. 그럼 결혼 엄청 일찍 했네.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야? 첫사랑은 아니야. 찐 어떻게 찐? 알겠지. 첫사랑은 내가. 첫사랑. 중학교 때. 끝사랑이면 되지. 나 중학교 때. 현성이는 나 이름도 기억해. 첫사랑. 그냥 막아버리네. 나 첫사랑이지. 그럼. 아니 난 뭐야 씨. 민희도 첫사랑 아니야. 첫사랑이지. 무조건 첫사랑. 다시 결혼하면 또 결혼해. 첫사랑. 아 근데 브리를 바꿔가지고 왜냐면 닥터 프리즈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사라든지 어려운 어떤 용어들이 많지. 맞아. 너무 많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할 때도 많고 의약품 용어가 굉장히 많아. 어렵지. 슈가 마덱스 나트륨 뭐 이런 거. 칼슘 글루코네이트. 어우. 성분이야, 성분? 약품이 있고 그걸 해독제가 있고. 중요한 순간에 그런 얘기를 연달아서 막 해야 될 때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나와가지고 안녕 토요일은 너희 이거보다는 진짜 잘 붙더라 그게. 이게 더 오히려 처음 봤다니까. 너무 형이 있지 뭐 이런 거. 너무 힘들던데. 용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상황이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령 뭐 형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긴급
급한 상황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 맞춰서 하기가 어렵다. 내가 그 부탁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방송반 뭐 있다며. 저거 사실 대사로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어,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그렇지. 이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얼굴로 보면 영철이가 범인일 수가 있잖아. 영철이가 뭐 잘못했어. 그래서 누가 경훈이가 제압을 했어. 제압을 해놓고 옆에 있는 동료한테 빨리 지금 당장 해봐. 시켜. 해봐. 시작. 급하게. 아, 잠시만. 왜? 근데 영철이 뭐 반항해. 야,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당장 경찰차. 안 돼. 아니 나는 허동이가 하는 거 꼭 한번 보고 한번 갈게. 카메라 불 들어. 강력계 강형사 출동합니다. 자, 내가 범인이야. 사기꾼. 자, 강력계 강형사. 강캅스, 강캅스. 자, 종로상가의 강형사. 소매치기범 출동. 소매치기범 강형사 현장에 있으면 체포하라, 체포하라. 여성 담당성. 잡으라, 잡으라. 잡으라. 죽이지 마. 그러면 한성이가 한번 보여줘. 어떻게 어, 그래 오리지널 보여줘. 범인 골라도 돼? 응. 수근이. 그래. 쌓인 거 많아. 내가 쌓인다가 모를 채우고 가야 돼. 아 잠깐만, 동작 그만. 그럼 튀어. 아이씨, 너 이 자식아. 갑자기 씨름을 하니 이 자식이. 아이씨,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예예, 저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차. 야, 경사! 경찰차 출동시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장사님! 그래!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아니, 뭐 하는 거야? 대사!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진짜 발음이 어렵다. 아니, 호흡이 다 빠져서. 치어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발음이 어려워. 자, 범인! 2범! 아, 잠깐만요. 야, 씨. 잠깐만요. 아, 일로 오세요. 아, 왜? 일로 오세요. 누군데 당신? 아, 잡았어! 야! 씨. 야!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나 있을게! 야! 골라! 야!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일로한테 잡혔어! 야! 지금 당장 조현자 출동시켜! 야! 조현자 출동시켜! 조현자! 조현자! 침대에 맞았어.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예능의 신. 오. 김희철을 비판하고 강호동에게 당했던 예능의 왕.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아무리 기뻐가 상해인데도. 근데 경찰 연기를 해봤어? 안 해봤어. 경찰 연기? 나 잡혀가는 연기만 계속 너무 오히려 안 해봤지. 내가 범인이야. 어. 남궁민 첫 연기. 많이 봤는데. 너 김희철 아니야? 아, 아! 어? 지금 당장 경찰! 지금 당장 경찰!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진짜 처음으로 인간적으로 보였어. 그러니까. 먼저 완벽하니까. 얼굴 엄청 빨리 돼, 지금. 안 되네, 이거. 어렵다. 난리 났어.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면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 죽도록
주신 나의 행복이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대한민국민. 아주 하와이 간다니까. 지금 노래를 다 듣고 이제 저기서 계속 지금까지 본 연예인 스텝 중에 제일 열심히 최고다 최고. 우리 김스 우리 김스 분발해. 어, 하와이 오늘 가잖아 지금. 오늘 가니까 와. 지금 막 신나가지고 전직 그발에 있는 거지. 자 입신. 자 입학 신청서 성명 남국민 장헌성 이준혁. 국민이의 별명은 야 이것도 옛날에 진 거다. 맞아. 남궁댕이. 맞아. 그렇지. 남궁댕이. 솔직히 특별한 별명이 없는 거 같아. 맞아. 어릴 때는 거의 그렇게 부르잖아. 예전에 아. 리틀 배용준. 맞아. 리틀 윤사마 있었잖아. 맞다. 안경 쓰고.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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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사마 형 느낌 아. 나서. 내 안경을 가져왔거든. 형 안경이라고? 어? 아, 근데 이제는 아마 안 닮았을 거야. 이렇게 쓰고 겨울 연가 다르다. 아 머리가 좀 길면 이제 다르다. 그러면 고민이면 안경을 원래는 썼었어. 대학교 넘어가서까지 계속 쓰다가 라식이 나왔잖아. 아 맞아. 어 그걸 했고 그랬는데도 안경 벗기가 좀 두려웠었는데 해품다에 찍었던 김동훈 감독님이라고 있는데 나랑 먼저 단막극을 찍었었어. 근데 오히려 안경을 그냥 벗고 본연의 남궁민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벗기 시작했지. 근데 뭐 워낙에 미남이라? 그럼 안경 주인인 우리 호동이가 한번 써보자. 둘 다 잘 어울리는데? 안경 주인이니까 한번 써보자. 뭐해. 안경 테드. 오 어때 윤사마 형 같아? 야 진짜. 내게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윤사마. 윤사마. 나의 기억하겠니 준상아? 준상이 아까 준상 벌써 다 먹어치웠어? 대삼아 사채 먹었다면서 그렇네 그 안경을 안 맞추잖아 자 장래희망 갈게 국민이의 장래희망은 굉장히 좋은 배우 여기서 굉장히 좋은 배우란 현성이를 두고 이제 얘기하는 건가? 굉장히 좋은 배우? 현성이는 아니라고 얘기 안 하네 또 아니 나 대답을 기다리는데 말이 안 나오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맞아 맞지 그러면 민희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란 어떤 배우야? 본인 스스로를 갈고 닦고 그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 아, 그래서 그러기엔 현성이는 약간 모자라서 그래서 답을 안 했구나. 근데 그럴만하네. 여기 보면 현성이랑 준혁이도 다 장래희망의 좋은 배우로 둘 다 다져갔어. 아, 왜냐면 준혁이는 사람. 사실 좋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잖아. 아. 배우들을 많이 키웠잖아. 아, 키웠다기보다는 누구누구 키웠지? 최민식 형, 송강호 형. 아, 무슨 소리야. 이병헌 형. 김인하 선생님하고 다. 이순재 선생님이 일기라면서. 일기가 김인하 선생님. 대단하네. 대단하다니까. 다 키웠어. 일기가 김인하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 목소리 톤도 잡아준 거 아니야. 동작이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톤 잡아주신 거야. 그래서 엄청. 대단하네.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친구 누가 우리가 알 만한 사람? 동욱이? 김동욱이 국가대표였던. 아~ 아~ 내가 한예종에서 강의할 때 학생이었는데 시험을 내가 냈거든.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을 텐데 그 촬영을 접고 온 거야. 햄릿을 갖다 표현하는 거였는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A뿔 줬지. 이야~ A뿔 주고 나서 뒤로 살짝 불러가지고 야, 영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반대로 본인의 성민상 거예요. 또 다른 제자 누구 있어? 윤박이? 아, 윤박. 아, 그러면 좋은 배우 얘기했는데 어떤 연기가 제일 힘들어? 나는 때리는 연기랑 맞는 연기가 좀 힘든 거 같아. 힘들어. 맞는 것도 힘들지만 때리는 게 더 힘들어. 왜냐면 힘들어. 전에 손현주 선배랑 숨바꼭질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그거 너무 재밌어. 내가 손현주 선배를 때리는 맞아, 거야. 때려야 되잖아. 보호대를 이렇게 딱 찼어. 보호대를 차고 거기만 때려야 돼. 그래서 연습을 한 시간 한 거야. 너무 긴장돼서 손현주 선배 주인공이니까 잘해야 되는데 여기 때리고 자 다시 여기 때리고 보호대만 때릴 수 있게. 어. 자 액션 여기. 손현주 선배가 죽어라! 너무 긴장해가지고 액션! 그 사람 손현주 선배가 화를 냈다고.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연습했는데 너무 힘들더라. 이게 손 맞추는 게 엄청 힘든 것 같아. 그러면 국민이 형은 힘든 연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사실은 감정 연기보다 그냥 평대사가 되게 힘든 것 같아.
밥 먹었니? 이거를 옛날 연기는 뭐 어 밥 먹었니? 어 나 오늘 뭐 어디 가려고 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 어 밥 먹었어? 그 자연스러워.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좀 되게 디테일하고 좀 힘들더라고. 오히려 그때 긴장이 제일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자연스럽게 그냥 어 나는 어디서 온 누구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했구나. 아 그거 어려워 너무. 민이. 네. 자 그럼 나도 문제를 낼게. 우리 아버지가 되게 자상하신 편인데 우리 아버지가 되게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민희를 누가 국민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죠. 어르신이니까. 왜냐하면 성이 정답 아니야? 성이 남궁이신데 그거를 만약에 아버님 성이 맞췄나 봐. 남궁 뭐 아버님이 합자가 남궁석씨인데 누가 궁서가 이런 어? 막 이런 왜 누가 아, 근데 뭐... 거의 가까운데 이 대사가 있어. 이 대사와 상황이 있어. 아무튼 크게 봤을 때는 장훈이 말이 맞는 거 같아요. 맞아. 이름에 관련된 거야. 남궁이라는 아버님 세대에서 당연히 네, 있을 수 있어. 그게 훼손되고 아, 국민이 정답. 불러지면 어떤 상황에서 정답. 어. 시상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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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민의 이름이 불려질 때 남궁민 씨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남궁민 씨입니다. 남궁민 씨입니다. 시상식 상황은 아니야. 근데 아, 무슨 상황? 어릴 때 그러니까 맞지? 어릴 때 내 친구들이 이걸 하면 되게 싫어했었어. 정답. 집에 놀러 와서 민아 놀자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국민아 놀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집에 와서는 아니야. 집에 와서 정답.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집 밖에서 국민아 놀자. 아니다. 대머리 정답. 깎아라.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친구들 형 김전일인가 봐. 추리력 보소. 집에 있을 때 친구한테 전화가 와. 아버지가 받아. 보세요. 보세요. 아니 아버지 저 국민이 좀 바꿔주세요. 누구요? 국민이요. 국민이라고 없는데. 그러면 없다. 뚝 끌어버리시는 거야. 또 정답.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 거기. 장훈이 할 때 정답하고 싶었는데 그래. 나도 좀 오래 나오고 싶어가지고 좀 정답 아니라고 했어. 되게 순수하고 착하지 않아? 오래 나오고 싶어서 정답 안 했었대. 괜찮아. 어렸을 때는 휴대폰이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화를 보통 많이 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국민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없다 하고 딱 끊었었어. 아,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화해서 다시 민이 있어요? 하면 잠깐만? 하고 바로 바꿔주시고 약간 네가 학교에서 그다... 설명을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다 학교도 국민학교 나왔을 텐데 아, 근데 애들한테는 그게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애들은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니까 아니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기억하는데 우리 반에 제갈 뭐 이름이 네 글자였어 근데 애들이니까 그냥 제씨인 줄 알고 뭐 제갈 경훈이면 갈경훈아 그냥 갈경훈아 이렇게 불러 아니 근데 애들이니까 보통 성이 두 글자면 이름도 두 글자잖아 그래서 총 네 글자가 되는데 선우 제덕 이렇게 성은 두 글자인데 이름이 한 글자는 그래도 이것도 좀 굉장히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 근데 이제 항상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식구들만 보니까 아버지도 또 남궁 헌하다 할 때 그 헌이고 이런 거 완전 쓰면 내 동생은 남궁 윤이고 다 외자로 이렇게 그러면 아니, 형은 그럼 형 아기는 이름을 뭘로 짓고 싶어? 그 고민이야 내 동생이 남궁 봄 어때? 봄? 봄이 이쁘지 남궁 봄 괜찮다 남궁걸 궁걸 궁 아 궁걸 아니면 항상 정확하라고 해서 남궁수 남의 이름인데 남궁걸 웃기시려고 웃기려고 남의 애도 프라이버시가 나중에 있을 텐데 남궁벌이면 난 개인적으로 아니, 남궁봄 되게 남궁봄 좋아 민이 형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 민이 형 내가 신인일 때 늘 했던 행동이 있어 늘 항상 국민이 아니고 5년 정도 동안 정답. 늘 했던 신인인데 늘 선배처럼 행동했어 보는 사람마다 수고했어 아, 수근이 한번 때리고 싶었어. 얼마 안 됐구나. 감독님이 지나가는데도 고생했네. 민이라고 해, 난. 자, 그래. 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좀 생긴 거지. 이제 방송국에 막 오면 일단 한번 싸고 시작을 했지. 긴장감 때문에 5년째 우왕청심을 먹었어. 매일 아침. 긴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 그때는 진짜 기합이랑 기합이 완전 들어가 있었어. 그렇게 기합이 엄청 들어가면 이 행동을 해.
누가 부르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났어. 어. 남궁민 하면 네! 지금 이 행동이 너무 비슷해. 그래? 네. 똑같은 비슷한데. 자, 두 번째 힌트 내가 줄게. 어? 주로 차에서 했던 행동이야. 정답. 차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무슨 소리만 나면 네! 하고 일어났어. 어. 아, 아쉽다. 땡.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네! 있다. 하기 직전의 행동이거든? 정답! 정답. 환청이 들려. 아무도 안 불렀는데. 아, 맞아. 그런 것들이 항상 들렸거든, 신인 때는. 그래서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고. 근데 아는 형님 보니까 수근이가 장훈이한테 장난칠 때 약간 이런 자세로 있는 것 같던데. 아, 정답! 수근이 항상 피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 아니, 이 자세를 아주 똑같이 정답. 맞춰야 돼. 차를 다 안 닫고 발을 한쪽을 걸치고 있어 밖에. 나갈 줄. 나갈 줄. 문 열고. 문 열고. 발이 아니야. 발이 아니고. 그럼 몸을 보통... 창문 밖으로 반 꺼내놓고 있나? 바로 나가. 자, 바로 부르면 이렇게 굴러서 나가나 봐.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운동 자세도 있어. 운동 자세? 자. 등을 대지 않고 등을 항상 대고. 엉덩이도 대고. 엉덩이도 대고. 자, 자, 정답을 외쳐줘야지. 엉덩이... 정답! 정답! 엉덩이를 떼고 어떻게 앉아있어? 오, 오랜만에 이 수근 타임. 왜냐면 연기자들을 그 저 버스에 타고 대기를 하고 있거든. 아, 이걸 하고 있었다고? 그래. 이 자세랑 똑같이 맞춘 사람 정답으로 할게.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어. 수근아. 정답. 중심을 항상 이렇게 하고 저런 식으로 앉아있었어. 진짜? 어. 튀어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 야, 이럴 거면 그냥 밖에 서 있지 왜 굳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이게? 야. 아니 저거 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운동 겸한 거야? 아닌 거야? 그럼 이해가 돼. 사실은 근데 거의 이 자세로 이 자세로 앉아있었어. 이게 이제 여기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었지. 거의.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 창밖에만 이렇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면 튀어나가려고? 왜냐면 사실은 요즘에는 좀 무서운 감독님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 옛날에 우리 많았지. 때는 진짜 뭐 또 워낙에 연기도 못했을 때고 그러고 이상하게 나만 연기하려고 그러면 해가 져. 어머. 그럼 또 야, 너 이 수많은 스태프들이 해지는데 너만 보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막 하면 아. 웃잖아? 웃으면 딱 웃어야 되는데 경련이 막 떨리고 그때는 정말 쉬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려고 계속 이러고서 계속 앉아있다가 바깥만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뭔가 저기서 손짓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날려가고 이랬던 적이 100m 잘 뛰겠다. 아니 하체가 굉장히 튼튼해졌겠어 그때. 그때 좀 많이 튼튼했다가 요즘에 그냥 편안하게 계속 앉아있어가지고 다시 얇아졌어. 요즘에 편안하게 앉아있어서. 옛날에는 드라마 감독님들 진짜 현장에서 진짜 지금과 다르게 좀 굉장히 좀 무서워.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막 못되게 하면 요즘에 핸드폰에 카메라가 플라지. 있잖아. 그래. 동영상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올리면 되는데. 욕쟁이 할머니 집도 없어진대잖아. 아. 그럼 카메라 들고 맛있게 들어요. 할머니가 욕하려고 그래. 이놈. 나 이런 할머니 맛있게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줄게.